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제 31일 방송된 런닝맨 오프닝 장면 논란에 휩싸였다. 런닝맨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레이스가 펼쳐졌다. 첫 미션은 상암동에 이름표를 숨기는 것이었다. 멤버들은 이름표를 숨기기 위해 이동했다. 논란은 해당 장면에서 등장했다. 오프닝을 마친 멤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여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리며 여러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방송 촬영이 벼슬인 줄 안다.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촬영 중은 치트키다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저장소를 전체 대관한 것 같다. 전체 대관이면 괜찮지 않냐 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체 대관이어도 이해할 수 없다. 건물 대관이랑 주차법은 다르다 등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당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고지 이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